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플라워 아트 디자인 플로리스트 이경아입니다. 인류 최초의 플라워 아트 장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선 나뭇잎으로 온몸을 가렸던 것이 인류 최초의 플라워 장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꽃과 식물은 우리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죠. 역사 속에서도 플라워 장식은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해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플라워 디자인의 역사적 특징과 우리나라의 전통 동양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인간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고전주의 건축 최고의 걸작품이자 서양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 서양 문학의 시초인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 이 시대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섬세한 조각상 승리의 여신 니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과 연구로 문화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들을 탄생시키게 되죠. 예술 작품들은 이상미, 균형미, 조화미를 중요시하였고 화의 장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리스 장식이 유행했었고 리스 메이커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장식품 중에 하나였죠. 리스는 영광과 영혼을 상징했고 제작에 사용된 소재별로 각각의 의미와 사용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올리브 잎과 열매로 제작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병사에게 씌워졌고 월계수 잎으로 제작된 것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졌습니다. 화의 장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경우 식물 그 자체보다 그리스 신화와 연관되는 상징성이 강하였고 장식 또한 그에 맞추어 제작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시대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화환에 사용되었던 올리브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선물이라 여겼고 올리브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갈란드 장식, 코누코피아 등의 다양한 화해 장식이 존재했습니다. 갈란드의 경우는 화관, 목걸이로도 사용하지만 건축물의 기둥을 장식하는 용도로도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코누코피아는 다른 말로 플랜티 홈이라고 불리는데요. 홀 모양의 용기로서 그 안에 꽃, 과일, 야채를 함께 장식하였고 이것은 그치지 않는 풍요로움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정복자인 동시에 최고의 아우구스투이다. 분열된 로마를 평정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대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겼죠. 비잔티움은 교회 중심의 문화로 발전했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했었습니다. 이에 무역의 중심지로서 천년간의 수도로 눈부신 성장을 합니다. 비잔틴 미술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여러 색상의 유리 조각을 붙여나가는 모자이크 회화법이 유명하였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화해 장식 또한 이 시대의 모자이크 장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화해 장식 형태가 대부분 이어져 왔으나 절화, 과일, 잎을 좁게 하여 나선형으로 묶은 원추형의 나무처럼 장식한 비잔틴 콘이라 불리는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죠. 이 비잔틴 콘 형태는 높이와 대칭성을 강조하였고 주로 대추야자와 아칸사스 잎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주로 등장했던 색상은 금색,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화가이자 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시인이었던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은 문화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공존했던 천재 예술가들입니다. 종교가 중심이었던 중세시대에서 벗어난 르네상스 시대는 매우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시대였죠.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지적인 힘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화의 장식은 매우 풍성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식에 이용되었고 화의 장식이 하나의 독립된 장식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태의 경우 대칭 삼각형, 타원형, 갈란드가 유행했었고 최초로 금속 화기가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주로 장미, 카네이션, 양귀비, 튤립, 스톡, 히아신스 등이 많이 쓰였습니다. 장미의 경우는 희생을 뜻했고 카네이션은 성모 마리아의 눈물을 뜻했으며 백합은 고결함과 풍요를 뜻했다고 합니다. 붉은색의 양귀비의 경우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피로 상징되었다고 하네요. 바로크라는 말은 에스파냐어 바로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뚤어진 모양의 진주를 의미하는 뜻으로 지나치게 과장되다, 남용되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는 유럽 문화 역사상 가장 화려하였고 호화로웠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꽃그림의 대가인 네덜란드 화가 암브로시우스 보스카르트의 꽃 정물화를 살펴보면 그림 속에서 나타나듯이 강렬하고 선명한 색상의 화려한 꽃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튤립이 그림 속에 자주 등장했고 사용되었던 화기 또한 매우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매우 고가의 꽃이었고 국은 하나가 상인의 1년 매출의 2배 가격에 거래되곤 했다 합니다. 이 이유에서 보스카르트를 비롯한 이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튤립을 실제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꽃 습작들을 모아 조합하여 그렸다고 하네요. 화의 장식의 더치 플레미쉬 양식은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서로 다른 화려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들, 그리고 작품 아래쪽에는 조개, 과일 등이 함께 놓여져 있었고 특히 백합, 수선화, 튤립, 아이리스, 스톡, 카네이션, 메리골드, 장미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형태는 대칭적인 타원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후에는 비대칭 삼각 형태도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의 장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 화가 윌리엄 호가스 이름에서 따온 호가스 커브입니다. 영문 S자 형태와 유사해 S자형이라고도 불리며 균형 잡힌 곡선미가 도드라져 보이죠. 이 밖에 초승달 형태의 크레센트형도 등장하였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걸작,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 란 말로 유명하죠. 이집트 파라오 이래 가장 강력한 왕권 통치를 한 루이 14세가 숨을 거둔 뒤 강력한 왕권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프랑스 귀족들 중심으로 로코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로코코는 조개 장식 문양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로카이유에서 유래되었고 로카이유 장식은 조개나 조약돌, 나뭇잎 모양의 C자나 S자 형태의 문양을 사용했죠. 1700년대에 프랑스를 지배했던 로코코 시대는 퐁파두르 부인이 주도한 귀족의 살롱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코코 시대의 플라워 디자인 또한 이 시대의 흐름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된 귀족 여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형태도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이 많았고 부채나 방사 모양의 디자인이 성행했습니다. 살롱에 초대받은 상류 사이의 숙녀들 사이에서는 가슴에 장식하는 작은 꽃화병이 유행하기도 했죠. 화가 프랑수아 부쉐의 그림에 등장한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지요.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도자기 또한 매우 유명했는데요. 동양에서 온 도자기는 부유한 귀족들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도자기 발전에 퐁파두르 부인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프랑스 세브르 마을에 도자기 공장을 두고 전문가들을 불러 제작하였고 유명한 화가들을 고용해 세브르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도자기는 퐁파두르 부인이 좋아했던 핑크와 그린 색상이 주를 이루었고 조개 장식의 문양이나 굴곡이 많았습니다. 살롱에서의 플라워 장식 또한 분홍빛과 초록빛, 푸른빛의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사용한 꽃은 백합, 히아신스, 스톡, 카네이션, 라벤더, 작약, 델피늄, 장미, 라일락, 무스카리 등입니다.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았고 로코코 시대의 유행을 선도해 나갔던 마담드 퐁파두르. 그녀처럼 이 시대의 플라워 디자인 또한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됐었죠. 동양 꽃꽂이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터 화훼 장식이 성행하였고 불교 문화와 함께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동양화는 전통적인 화도를 중요시하였고 실용적인 서양 꽃꽂이와는 다르게 주로 감상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선의 아름다움과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정적인 분위기를 띱니다. 대부분 가지가 주가 되는데 가지를 고정하는 방법은 침봉을 이용합니다. 동양화는 자연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느껴집니다. 수직으로 자라난 식물은 직립형으로, 옆으로 자라나는 식물은 경사형으로, 아래로 늘어진 식물은 하수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또한 동양화는 작품의 외형을 나타내는 세 개의 주가 되는 선인 주지와 그에 속하는 보조가지인 종지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플라워 디자인과 한국의 동양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꽃과 식물은 인간에게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인 욕구와 치료 효과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플라워 디자인에 관한 전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자연을 통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치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